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세진수족관에 왔는데요. 여기가 남양주에 있어요. 원래는 청계천에 있다가 이렇게 남양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저기 크게 세진수족관이라고 보이죠? 제가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내부가 엄청 깔끔해요. 한번 들어가서 직원분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따라서 내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요거 여기 지금 보면은 생물실인데 테라리움 같이 있네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봤던 거는 테라리움이 이끼가 막 껴 있고 이렇게 뭔가 뭐랄까 좀 숲의 이미지가 많았는데 여기는 돌멩이가 이렇게 있네요. 거의 자갈이라고 해야 되나? 아, 이게 네. 코믹스에다가 팀장님이 직접 이제 제작을 하신 거라서. 아. 그러면 이게 분리도 가능하시거든요. 아. 차이가 안 나서 관리도 되게 수월하고. 아, 그러네요. 이, 딱 봐도 깔끔하네요. 관리도 쉬울 것 같고. 아, 그리고 안에도 이렇게 물고기를 넣으셔가지고 스마트란가요? 아, 네, 맞습니다. 야, 스마트랑 그리고 요거. 오, 여기도 느낌이 살짝 다르네요. 여기도 뭐 이끼 위주라기보다는 안개 발생기랑 그다음에 여기도 이거 뭐예요? 나무예요? 아, 이게 테라리움 전용 소품인데. 아, 거기에 붙여가지고 붙였어요. 붙여서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멋있어요. 안개 때문에. 이렇게 또 테라리움도 있고요. 근데 물이 너무 맑아요. 지금 보는 것도 보면은. 보면 여기는 디스커스 어항이네요. 아, 블루 다이아 디스커스. 아, 블루 다이아 디스커스요. 여기는 엔젤이랑 디스커스. 요건 레드 멜론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물레방아. 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물레방아를 또 연출해주셨네요. 사실은 제가 이 어항을 보기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거. 아, 제가 아직 어항을 다 보진 못했는데 지금 딱 봤을 땐 이게 베스트 같아요. 느낌이. 아. 예. 뭐 있어요? 여기에는 이름표 같은 것도 붙어 있는데 거북이도 있는 거예요, 여기? 예. 거북이 4종 들어 있고. 아. 레이저백 터틀도 있고요. 커먼 머스크. 와, 이렇게 넓은데 거북이 자라면은 진짜 애들은 행복하겠다. 여기도 엄청 많아요. 자세히 보면 거북이들이. 와. 거북이들 많고 여기도 올라와 있고. 헤엄치는 애들도. 여기 거북이 한 수십 마리 들어가 있겠는데 거의? 이건 곳곳에 돌멩이 같지만 다 거북인데 몇 마리 정도 있어요? 되게 많죠? 그래도 한 100마리 가까이 있지 않을까? 아, 그쵸. 다 돌멩이 같은 것들이 다 거북이에요. 저 악어는 가짜겠죠? 아, 악어는 가짜고요. 그 다음 나머지 컬러 테트라들 이렇게. 야, 거북이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풀어놓고 하는 수족관은 아예 처음 봤는데 이 어항은 제가 봤을 때 애들이 보면 환장할 것 같아요. 거북이다 거북이다 이러고. 금붕어들 이렇게 볼게요. 요즘에 또 금붕어 인기 엄청 많잖아요. 금붕어 실제로 어때요? 인기가 좀 많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찾아오신 분이 더 많이 계세요. 아, 금붕어 때문에요. 보면은 가격표를 이렇게 다 써가지고 다 붙여 놓으셨네요. 가격 같은 경우는 예. 물어보셨을 때 답변 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투명하게 예. 얘기해놓고 선택하실 수 있게끔. 아, 애들 너무 귀엽다. 금붕어 찾으신 분들이 진짜 10명 중에 7명이 여성분이네요. 역시 저희 와이프도 요즘 들어서 금붕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동금이라는. 아, 동금이에요, 얘네들은. 네. 아. 얘는 단미유금이에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배가 빵빵해요? 그렇죠. 볼록볼록한 게 이제 매력으로 다가오는 애들이라서. 아, 단미유금. 설마 이거 해수어예요? 네. 해수어항 4개 있습니다. 아, 담수만 하는 게 아니라 해수 있네요. 조명이 엄청 세다, 이렇게 보면. 분위기 깡패네요. 약간 술집 느낌도 나고 카메라에 다 안 담기는데. 아, 여기 또 해수어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노소배는 뭐예요? 모노소배가 예. 신기하게 생긴 애들, 기수어 애들이거든요. 삼각형 모양에 엔젤같이 생긴 거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처음 봤네요. 모노소배라는 거. 제가 수족관 많이 다녔지만 수족관에도 이렇게 분양 중인 건 처음 봤어요. 모노소배 그리고 페트리콜라들 이렇게. 와, 여기 거북이가 엄청 크네요. 이거 분양 중인 거예요? 아니면 손님들이 버리고 한 거예요? 저희한테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름대로 원래 갖고 있다가 분양하는 애들도. 이게 수족관 가면은 꼭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다시 가져오셔가지고 퍼지니까 다시 수족관으로 들고. 근데 자라가 있는데요? 네, 자라도 있습니다. 자라 싸놨잖아요. 근데 자라랑 거북이랑 같이 있는 것도 처음 보네요.
그다음에 이쪽은 또 시클리드 종류들이네요. 거의 다 알록달록한 시클리드들. 와, 얘들 근데 되게 크네요. 뚱뚱하고 근데 주먹만 해요. 여기도 반미 분들. 아, 오란다가 없다 했는데 오란다네요. 오란다 처음 봤다. 이렇게 홍백 오란다. 얘는 더 크다. 얘는 왜 이렇게 커요? 와, 깜짝 놀랐네. 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혈액무예요? 네, 혈액무가 원래 이렇게 커지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제 큰 어항이 주로 얘들 밥 먹는 양에 따라서 금방 몸집이 크더라고요. 아, 와, 방금 전에 오란다 보고 크다 했는데 오란다보다 더 큰 혈액무가 있네요. 오, 얘도 더 크고, 이거 방어, 우럭 약간 이런 거 예전에 좀 크네요. 이쪽에는 키싱구라미예요. 이 키싱구라미가 이렇게 뭐 뽀뽀를 해가지고 키싱구라미예요? 그렇죠, 약간 예, 뻐근거리는 게. 아, 그러네요. 비싼 느낌 나가지고 좀 뭔가. 아, 그래서 엄청 뻐근거리긴 하네. 이래서 키싱구라미구나.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수족관 가면 축양장들이 일렬로 그냥 쫙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축양장을 띄워놨어요, 다. 축양장하고 예. 쇼룸하고 이게 같은 예. 공간이 지금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아. 처음에 디자인할 때 예전하고 좀 다르게 해보려고 세팅을 하신 것 같아요. 오, 특이해요. 이렇게 방에 온 것처럼, 도서관 온 것처럼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쪽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요게 약간 세진아쿠아 오면은 이런 게 좀 특이한 점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게 훨씬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새우도 한번 볼게요. 블루벨벳 새우들. 아, 귀엽다. 새우는 어때요? 애들이 좋아해요, 새우는? 남성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이렇게 컬러풀하니까 파란색, 노란색, 노랭이 새우, 여기도 빨간색 색깔별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빨간색들 애들.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니모. 저희 채널이 또 국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비기어구나. 네, 맞습니다. 아, 비기어 국기. 플라원. 플라원도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강아지잖아요, 플라원들. 플라원 라인이네요, 이쪽은. 이렇게 쭉. 유리에 손 대봐도 돼요? 아, 이렇게. 네. 귀여운 플라원도 있습니다. 오, 여기 특이한 애도 있다. 수염 같은 거? 여기 기네도 있네요, 엄청. 이게 뭐예요? 발룸펄 구라미인가? 호발트 구라미? 뭔지 모르겠다. 어, 얘는 왜 이렇게 활동성이 좋아? 레드 레인보우. 어, 활동성 되게 좋네요. 얘네들 먹이는 하루에 한 번 주세요? 네, 하루에 한 번씩 주세요. 아, 여기는 컴프리 시셉스라고 돼 있죠. 오, 특이하다. 제가 못 보던 물고기들이 되게 많네요, 여기. 약간 여기는 관람하러 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컴프리 시셉스. 어. 얘는 살을 먹죠? 아, 살을 먹죠. 아, 아니 육식처럼 생겨서 약간 무섭게 멋있게 생겼는데 약간 남자의 물고기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아, 움직임 엄청 활발한 레오파고스도 있습니다. 얘도 지금 어항 뚫고 나올 것처럼 엄청 활발한데 얘 밥 굶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움직임이 엄청 무섭네요. 얘네가 밥을 제일 많이 줘요. 아, 제일 많이 줘요? 와, 밥 안 주면 뭐 어항 뚫고 나올 것 같아요, 얘네는. 귀여운 엔젤, 플래티넘 엔젤, 약간 어린 친구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플래티넘 엔젤. 와, 얘는 엄청 기더. 엠버 테트라. 완전 소형어. 잭가니들. 엠버 테트라도 이렇게 있어요. 몽크호샤. 고도비랑 몽크호샤래요. 고도비, 몽크호샤. 골든 펜슬피쉬. 아, 제가 모르는 물고기 엄청 많이 나오네요. 아, 진짜 다양하다, 물고기가. 어항이 한 100개 넘죠? 아, 100개 좀 넘. 아, 여러분들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걸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샤페, 샤페도 있어요. 제브라 다니는 항상 움직임 좋죠. 제브라 다니어도 이렇게. 요즘에 가오리 비파들 수족관 가면 많더라고요. 가오리 비파들이. 아,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아, 하긴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또. 아, 월비노 나비비파 어릴 때는 처음 봤어요. 어릴 땐 거의 안 식었네요. 아,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무시무시하게 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릴 때는 얘들도 이렇게 이뻐. 안식 같아요, 안식 그냥. 오케이, 여기 아마 마치 관상어 박람회 온 것처럼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모델하우스 온 느낌이 약간. 얘네 멀리서 봐도 이렇게 치어들 있어요, 여기 보면. 레이아웃이나 이런 거 물멍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이렇게 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초도 색깔 배합도 엄청 잘 돼 있고 안에 또 물고기도 적당하게 넣으셔가지고 자연을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자마자 있는 메인 여기도 다 이렇게 레이아웃 쇼룸처럼 물멍하러 오시기에도 좋은 그런 어항들인 것 같아요. 아, 여기 난주도 귀엽다. 애기 난주들. 난주 이렇게 돼 있네요.
애기들 너무 귀여워. 여기는 살짝 어항 안보다도 옆에서 좀 떨어져서 보면 진짜 멋있어요. 쭉 이렇게. 더 멋있는 거는 저 반대편도 이렇게 쭉 이쁘게 담기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는 애들 되게 많이 담아놓으셨네요. 괜찮아요. 여기 환수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 뭐 저희가 살피지. 아 하긴 또 야 여기 또 이런 게 있었네. 아 기가 막히게 멋있네. 이건 스튜디오에서 이거는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 팀장님이요? 아 이렇게 또 피규어로 또 포인트를 줬네요. 테라리움에 금붕어도 이렇게 넣는 건 처음 봤어요. 금붕어도 너나도 이쁘네요. 저쪽 반대편에 해수욕까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지고 쭉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반대편에 사무실도 있고요. 아 이런 느낌. 레이아웃된 어항들부터 테라리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편하게 보시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베스트를 꼽자면 요거를 꼽고요. 어 그 다음 제가 못 보는 어항이 있는데 어? 이 자리는 뭐죠? 여기 뭐 커피 마시는 데인가요? 돌아다니시다 예. 지금 앉으셔가지고 쉬시고 아 아니 근데 이거 뭐예요? 왜 어항 안에 어항이 들어있어요? 그 새롭게 세팅을 좀 해봤어요. 저 안에는 실제로 네. 물이 안 들어있네요. 아 물이 들어있진 않고요. 네. 어항 안에 이렇게 또 어항이 들어있구나. 아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이제 물멍하면서 어항도 보고 예. 앉아가지고 그렇죠 시트지 색깔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부러 저런 색깔로 하신 거죠? 아, 원래 검은색 뭐 메탈 에어라인 이렇게 하려 했는데 예. 그러면 하늘색 이렇게 블랙, 깨끗한 메탈 에어라인이고 아 여기는 블랙이고 이쪽에는 또 메탈. 이게 시트지를 뒤에 붙인 거예요? 아 예, 좋습니다. 아 이쁘다. 그러고 보니 이 어항도 안 찍었었네요. 로즈테일, 펠리콘, 오란다. 그리고 오란다 많이 있네요. 아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애들 건강한 오란다들 되게 많이 있어요. 아 생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여기 너무 멋있는 게 있는데 왜 안 보여주셨어요? 여기 많은데 여기 버터플라이, 코이 뭐 이런 거네요? 잉어들? 네 맞습니다. 아 와 어항 엄청 크고요. 피규어 이런 것도 적당한 크기로 있는 건 봤는데 이렇게 큰 건 처음 봤어요. 피규어가 대형 남파도 예. 그리고 가격도 상당할 것 같은데 와 너무 멋있다. 역시 어항은 일단 커야 되는 것 같아요. 어항이 일단 크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테라리움도 정말 멋있고 진짜 멋있다. 안에도 금붕어도 많이 넣어놓으시고 요거는 환수하기 좀 까다롭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외부 여기로 돌려서 아 환수해주면 되니까요.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밑에도 역시 난파선. 난파선 매니아시네. 난파선을 좋아하시네요. 옆에 진짜 큰 어항이 있어요. 와 이거는 특수 제작하신 것 같은데 6자 7자 되나요? 이게 6자 되나? 아마 2m 정도. 와 진짜 크고 높다. 조명도 두 개나 박혀 있고 어 이거 콩고 테트라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콩고 테트라. 와 유목 진짜 크다. 이거는 그냥 나무 한 통을 갖다 놓은 것 같네요. 두 개밖에 안 들어가요. 아 유목 두 개로 이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 뭐 엄청 큰 건데 너무 멋있어요. 100마리 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애들은 진짜 길어요. 실제로 보면 보시기에도 길겠지만 2m가 넘는 어항입니다. 근데 여기 끝이 아니야. 여기 또 있어. 아 로즈라인 바브. 저도 이제 물고기 보름이 좀 생겨가지고 옛날에 뭐예요? 뭐예요? 물어봤는데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빠글빠글합니다. 어 여기 특징이 좀 있는데 배관을 판매하는데요. 여기 대형어 수족관 가면 이런 거 많더라고요. 이런 거를 배관집에서 안 하고 여기 수족관에서도 판매하네요. 우리 생각 오래 하신 분들이 예. 배관 가서 직접 조립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거나 하실 때 뭐 필요하잖아요. 다 있네요 필요한 것들. 그런 것도 있어요? 밸브 같은 거? 형동 밸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럼요. 수도 밸브. 수도 밸브도 다 있고. 여기 진짜 물생활 하시는 분들 오시면 진짜 행복할 만한 물품들 진짜 많아요. 또 여기 보시면은 엄청 많아요. 라인도 길지만 라인이 여러 라인이 있거든요. 몇 개이지? 한 6개 정도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 많아요. 저도 여기 쇼핑 좀 하고 갈게요, 진짜. 어, 책은 뭐예요? 책도 판매하세요? 아, 월간지 잡지 같은 걸로 구매를 제가 항상 월마다 새로 봤거든요. 여기 이렇게 라인별로 있네요. 아, 찾기 쉬우시게 이제 사료, 산소 발생기, 먹이 근력이, 여과기, 여과제, 히터, 수초용품, 조명, 청소용품, 해수용품, 수중모터. 우리가 여기 빈손으로 와도 물생활 바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럼 풀세트로 없는 게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럼 바로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알려드리고 상담해드리고 바로. 약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냉장고에 보관 중인 약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뭐예요? 생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온도 유지가 제일 중요해서 항상 컨디션 유지할 수 있도록 냉장 보관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 사료도 엄청 많네요. 필요한 것들. 와 우리 히카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웬만한 사료들을 다 구비하고 계시네요. 와, 다 사료입니다.